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젯밤 제주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항공기 결항과 회항이 잇따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제주 공항에서는 제주 출발 항공기 3편이 결항됐고 제주 도착 항공기 6편이 회항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오늘 새벽 모두 해제됐지만 시간당 7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 등의 물에 잠기는 등 80여 건의 호우 피해가 제주도에 접수됐습니다. 제주도 내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땅속으로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6년 동안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겁니다. 김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수와 빗물을 모아두는 제주시내 한 정수장.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이런 정수장 16곳을 통해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에서 보관 중인 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가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모두 새어나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인 10%보다 4배나 많은 겁니다. 수자원본부는 지난 2008년 말 정밀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는 물론 환경부에도 누수율이 15%라고 허위 보고해오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낡은 수도관을 보수하지 못했고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규모 산정이 있어서 어떠한 거기에도 이 부담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비효율적인 그 공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그 하지만 상수도 사업은 민자 유치로 하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마다 수돗물 1,200만 톤, 500억 원어치만 땅속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은폐 축소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상실시켜버렸다. 이게 대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수자원본부는 환경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환경부는 부인했고 수자원본부의 허위 서류 제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제주도에서 미군을 막아 본토를 지키겠다는 이른바 결 7호 작전을 세웠었습니다. 제주도민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이 작전은 일본의 침략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복절 기획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가던 1945년 초, 제주도에 주둔하는 일본군은 7만 5천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격납고와 고사포 진지, 지하 벙커를 갖춘 군사 요새로 구축됐고, 해안과 중상 간에도 각종 군사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본토로 진격해오는 미군을 제주도에서 막겠다는 이른바 결 7호 작전을 준비한 겁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였다. 이런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전역을 군사 요새로 만드는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도민들의 고초는 극심했습니다. 현재 비행장에 몇 년을 만들어주고 이게 뭐 요즘 같이 기계가 셔시면 하지만은 사람 힘으로 하지는 한 몇 년 걸린 거죠. 이거 한 4, 5년 걸려서. 결치로 작전이 현실화됐다면 제주가 미군과 일본군의 전장터로 변하면서 주민이 대량 희생된 제2의 오키나와의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특히 일본에 있는 전문가까지도 제주도는 오키나와만큼 아니 오히려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폭투하로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 결치로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군사시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본토와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을 제물로 삼으려던 결치로 작전은 일본의 침략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광복 70주년 임시 공휴일 근무를 놓고 기관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임시 공휴일인 오는 14일에도 근무하는 기업체와 주민들을 위해 여권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240건을 모두 연기하기로 했고 일부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휴일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취업준비생들은 더위와 싸우면서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죠. 해양 레저 자격증으로 좁은 취업의 문을 뚫겠다며 이색 강좌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스킨 스쿠버 교육이 한창입니다. 공기통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기초적인 기술부터 바닷속에서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면서 헤엄치는 고급 기술까지. 처음 배워보는 스쿠버 기술이 어려운 데다 바닷속이 낯설고 두렵기도 하지만 취업을 위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제가 조종면허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걸 더불어서 이제 인명구조랑 그다음에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제가 향후에 먹거리나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듣게 되었습니다. 레저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실습도 필수. 이번 강좌에 참여한 취업준비생은 모두 20명. 스킨스쿠버를 비롯해 해양레저 자격증 7개까지 딸 수 있습니다. 리조트와 호텔은 물론 해양레저 업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입니다. 현재 지금 제주도가 해양레저에 대한 어떤 산업이 많이 부각도 되고 있고 부각되는 만큼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이 현재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구멍보다 뚫기 어렵다는 취업. 제주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자격증으로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밤사이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일세오름에 174.5mm, 제주 92, 그 밖에 해안 지역에는 6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5도,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산간 지역은 앞으로 최고 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섬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비가 오는 가운데 제주공항에는 윈드셔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모레는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포 수협 인근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에어컨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 지역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5.9%로 전국 평균 2.4%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부동산과 임대업이 19.6%, 금융과 보험업은 18.1% 증가했습니다. 2분기 소매 판매 증가율도 8.3%로 전국 평균 3%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승용차와 연료 판매가 16.4%, 대형마트는 8.4% 증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